뭐야? 어딨어? 눈이 깜짝이야. 저게 보인다고? 응. 오늘은 그 또 대전을 갑니다. 대전을 가요. 제가 일단 몽심 되게 좋아하잖아요. 또 몽심이랑 촬영 활동 하게 돼서 갑니다. 사장님, 저희 주문해도 될까요? 애기 각도 안 보고 이렇게 찍는 아, 이렇게 찍는 거.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MG 안 되겠다. 제가 시키면 되나요? 진짜 맛있네. 침메뉴 한번 제가 먹어보러 왔습니다. 이거 생에서 찍는다. 맛있네. 메뉴 크림 자체가 맛있다. 맛있지. 크림 양은? 양은 좀 더 많았을 것 같아. 아, 맛있다. 크림이. 맛있어? 응. 더 발라서 챙겨줄까? 응. 더 발라달래. 짜라란, 먹어볼까요? 오, 야우. 아우, 야미. 빵 이상 되시나요? 아, 맛은 너무 맛있다. 소가 더 맛있어. 산책하자. 나가자. 제가 지금 바꿔 화장품이고요. 데이지크 선셋 뮬레이. 이것도 컬러가 되게 예뻐요. 쓸 수 있는 컬러가 진짜 많답니다. 펄도 이렇게 네 가지 있고 다 좀 짜글짜글하게 있는 게 하나, 둘, 셋, 다섯 가지. 그리고 얘도 코랄 블러, 캔딜 코랄 블러링.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렇게. 저 옛날에 진짜 저는 쿨톤인 줄 알고 보랏빛 이런 거 샀는데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어. 얘는 원래 제가 쓰던 토크를 받기 전에 썼던 건데 이게 생각보다 쿨하게 발색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쩐지 제가 좀 이게 좀 따뜻한 느낌 이걸 제일 많이 썼거든요. 얘네가 진짜 많이 썼죠. 이게 손 자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좀 따뜻한 느낌의 핑크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게 됐답니다. 이건 어뮤즈 핑크 쉬어 핑크. 그다음 블러셔 데이지크 캔디베리. 짠. 얘 너무 뽀용뽀용하니 예쁘죠? 얘도 너무 예뻐요. 멜론팝? 이거 퍼스널 컬러 받기 전까지는 쳐다도 안 봤던 컬러인데 이렇게 예쁜 컬러인지 몰랐어요. 씻고 나왔고요. 일단 Get Ready With Me 해볼게요.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수분 진정 결 토너입니다. 아, 토너 되게 진정, 되게 순해요. 엄청 순하고 바르는 순간 진정.
마음도 진성. 아, 좀 촉촉한 윙거 위주로 써요. 이거는 스킨 앤 랩 베리어더 밀키 세럼. 진짜 말 이름 그대로 밀키해가지고 촉촉하고 오래 유지가 됩니다. 이 수분이랑 살짝 입은 게 살짝 있거든요, 이거는 세럼치고. 목도 같이.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 플러스. 그리고 이제 머리를 말리러 갔다 올게요. 머리 말릴 건데 말릴 동안 립밤을 발라주면 끝입니다, 일단은. 렌즈까지는 낀 상태고요. 토리든 수분감이 넘친답니다. 하고 그냥 쿠션이 어뮤즈 핑크 쿠션 퓨어 컬러로 피부 화장합니다. 이제 조금 이렇게 얇게 핀 다음에 두는 에스쁘아 뭐니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 클래식 브라운 컬러 스쿨 피니쉬 세팅 패트 이걸로 눈썹 한 번씩 더 쓸어주고 산 조금 있네 일자 그래서 그 느낌은 그냥 자연스럽게 눈썹이 제일 화장 어려운 것 같아요. 눈썹 마스카라 키스미 4번입니다. 제 오늘 눈썹 컬러가 시커매서 눈썹 결을 위에는 이렇게 살리고 앞에는 살짝 눌려서 이렇게 이거 두 번째 넓게 한 번씩 그냥 쓸어주고 아래도 쓸어주고 이거 발라볼게요. 이거 두 번째 이거 발라볼게요. 쓸어주고 아래도 쓸어주고 핑크하게 가볼게요. 이거 써볼게요. 이거 안쪽에 살짝 발라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살짝 삼각존이 생기거든요. 여기도 살짝 발라줘요. 살짝 더 어두운 컬러 있잖아요. 이걸로 애교살을 살짝 요새만 이렇게 있잖아요. 살짝 더 음영을 줄게요. 밑에 풀어줘요. 어떤 걸로? 좀 밑에 반짝반짝한 거 붉은 거 가운데 얘로 좀 시뾰득하시다. 좀 어두운 거로 삼각존도 한 번 더 이렇게 그래서 아 너무 길어. 쉐딩은 이거 페리페라 그레이시 쿨 컬러입니다. 과일값은 안 깎아도 턱은 깎을 수 있으니까 부족하다 그러면 이 에뛰드 쉐딩 스틱이거든요. 이것도 살짝 힘 진짜 빼야 돼요. 동봉 이거 있는 이걸로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풀어주고 따뜻하겠죠?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하자. 여기만 있어서 코도 살짝 쓸어줄게요. 이렇게 에어브랩으로 말아줄 거고 에스컬로 브라이트 손 원스템 이거랑 클리오 빈티지 애플 롬앤 블러퍼즈 틴트 로지엔탈 손 원스템으로 반짝하게 마무리할게요. 아이폰 같다. 아이폰이 실제 색감이랑 조금 더 비슷하거든요. 아이폰을 지금 찍은 거거든요. 아이폰 색감. 이게 조금 더 실제 컬러랑 비슷합니다. 아무도 안 시킨 갤럭시 위드미 완성. 68kg의 삶. 화장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이제. 맛있다. 먹어. 다음엔 진짜 숙제 같은 데서 데려다 줘야 돼. 당신만 놀러 갔지. 그치. 강릉, 아, 어디냐. 내려, 좀만, 아래 좀만 내려가도 좋겠다.
다시 다음에 다시 오자. 다음 다음 목. 이렇게 주세요. 뭐? 없어. 먹어도 이거?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려. 먹어. 이거 같이 고기랑 숙성 30분 정도.
얼른 앉으세요. 잘 먹게. 저는 꿈에서 제 차가 박살이 났거든? 응. 뭐야 무슨 말하는데 아침에 나왔거든? 응. 진짜 박살 났어? 응. 진짜로? 차 박살 나 있더라. 왜? 어제 감정났다가 박살 났나. 꿈은 이루어지네. 노리노리 전에 먹고 남은 엽떡으로 만든 엽기떡기에다가 짜파게티. 하나도 안 싱겁고 간이 맞아요. 딱 맞아. 와, 안 식어. 주겠다고 백현우가 좋아서 결혼했고 이혼한 거야.
공식 장거리 레이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해봤는데요. 네, 먼저 네. 방향은 제가 다 제시했고요. 내용은 변호사로서 수정한 정보. 절대 안 돼요. 이제 눈박도 누구예요? 조명 잡고서. 운동형밖에 안 생겼네. 아니, 나만 봐. 우리 2000년 대학생이. 뭐 술 술 한 잔데? 잠깐 딱 먹어 나야 안 된다 형아 시켜. 셀프래. 그래서 내가 아 상관없어요. 제가 더 친해가지고 우리 좀. 내가 저하고 나. 어. 소매? 소매? 한번 보겠어요. 이제 아래 이렇게 먹어가지고 골고루 들어간 것 같아. 너무 바빠. 예전에 매운 거 먹었는데 진짜 부끄러워. 호프의 맛이야. 호프의 맛이 있어. 오징어 전도 같이. 분명 연락 올 것 같다 하는데 뭔가 별이 동시에 올 것 같아. 술 탄다? 뭐 세고요? 2차전 너무 웃기네.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얘가 튀김 너무 잘 튀겼다 이거. 매운맛 저거 어떤 맛인데? 짜고 고생했습니다. 안녕. 마셔봐. 술만 안 날걸? 약간 타이밍이 좋네. 안 쓰지? 쓰면 말해. 맛있다. 맛있지? 배드민턴 샀더니 소화가 됐어. 아 오늘 진짜 튀김 맛있다니까? 먹어봐. 얄팍하니 아주 바삭하니 잘 됐어. 조금 매웠고? 응. 여자보다 더 많이 써 머리에.
섞어주세요. 처음 들어오니까 괜히 깰까봐 많이 안 했어. 긴장하면 암압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하자. 심장이 너무 너무 떨려. 진짜? 응. 목걸이 같은 거 있으면 다 풀게요. 주머니 속에 있는 것도 다 가방에다가 이동시킬게요. 있으면 안 돼요, 주머니 속에. 실험실 취된 것 같아 지금. 아마 모르거든. 나도 혈압처럼. 잘가. 파이팅. 어떤 게?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 막 싹샹. 아 진짜? 어, 기계 소리도 무서워. 역시 보니까 나 썰렸어. 마음이 좀 편해졌어. 막? 비늘 막 같은 게 이렇게 되는 게 느껴져. 어머 보였어. 오. 신기하다. 신기해. 이게 무서워. 빚을 보면 안 될 것 같아.
이 세상을 밝게 보려고 가뭄 속이는 느낌 날까? 세상을 밝게 보라고 귀가 안에 넣어드릴게요. 서울 스페셜 가실 때 끊어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깐지는 보고 싶었는데 깐지 없나? 응. 눈 좀 시리거든. 뭘 하는 것 같아. 너 눈 감고 있어? 응. 눈을 왜 감고 있는 거야? 눈 시려. 언니, 언니. 네, 내가 네 체중을. 맨날 어떡하지, 체중을. 아니, 울지 마. 안 하볼라. 아, 여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괜찮냐? 눈 떠. 그냥 눈을 떠. 아니, 눈 떠. 눈을 감고 있는 거 아니야? 눈 시려. 살짝만 미세하게 떠. 와, 이렇게. 어둠이 좋아. 아주 잘 됐네. 우리 집이 어두운데. 빛 한 점 안 들어오다. 빛 한 점까지는 아니고. 세상이 너무 밝아. 눈물 난다고? 인생을 앞으로 새로운 눈으로 보려면 그렇게 해야 돼. 계단 있다. 올라가. 계단 있다. 눈물 너무 많이 나와 지금. 계단 있다. 아, 어둡다. 근데 눈물 나도 눈 비비면 안 되잖아. 눈 절대 비비면 그냥 냅둬야 되네. 닦기만 하네. 걸로 들어가면 내 방. 눈 밝은데? 근데 춥네 언니 방은. 먹는 느낌. It's so good. 근데 하지만 내 입맛은 살아있지. 시려워. 여기 안 되는지. 나와. 다시 어두운 얘기를. 같이 먹는 거. 하나는 연어 덮밥. 눈에 좋은 연어 덮밥이고요. 네. 하나는 맹모밀이고요. 또 하나는 우동입니다. 네. 눈물 나. 네, 밥 먹고. 언니, 근데 확실히 눈을 감고 먹잖아? 맛있어? 맛있어. 잘 느껴져. 응? 응. 굉장히 지금 혀가 아주, 뭐야, 멋있어. 니가 냉면이 또 먹을 줄 몰랐지. 먹었으니까 다른 거 먹을 줄 알았지. 아, 웃겨, 눈물 나. 웃지 마. 눈 안 나올라. 야, 언니 비비지 말라는 거야. 이 하지 말라는 거잖아. 나 웃으면 또 이렇게 될 수 있어. 됐어? 다 먹었어? 연어가 되게 두툼하다. 엄청. 어딨어요? 뭐가 뭐야? 연어. 이게 너무 없네 그냥? 젓가락질해. 왜? 좀 두툼해서. 그냥 그렇게만 먹어? 소스가 없는데? 뭔데? 소스가 어딨어? 여기 밥. 아, 그게 밥이야? 아니, 간장 소스 있고. 생연어만 먹으려고 했어? 아니, 밥인지 안 먹었어. 이거? 너 안 찍었어, 너. 아, 웃지 마. 아, 눈 시려 갑자기 웃으니까. 눈물 나. 맛있다. 아, 눈물 줄줄 나. 요양사도 잘하겠다. 갑자기 요양사? 굉장히. 오, 여기 돈가스 두께가 미쳤다. 그래? 야, 돈가스가 미쳤어, 진짜. 안 보이네. 돈가스가 손가락. 보다 부드러워. 이게 지금 밥이야? 밥이고. 입에 넣어봐.
예쁜데? 다 안 들어갈걸? 돈까스 미쳤네. 다치 4개월 했나? 4개월 하면서 음식 두 번째 시켜본. 진짜? 응. 아, 콧물이나 눈물이나 뭔지 모르겠네. 진짜 살면서 별의별 결혼 다 해본 것 같아. 아, 연아 근데 진짜 똑같다. 와, 미쳤다. 연아 어떻게 미쳤지? 매우 잘 느껴집니다. 너 이불 키면 아팠던 건데? 응? 어, 밝아. 눈 부셔? 어. 많이? 여기서 뭐 빛 들어오지? 빛은 들어오지. 어, 좀 부셔. 많이 부셔? 응. 꺼줘. 응. 편해, 이제. 뭐, 해장해? 수술 해장하는 거? 예. Yeah. 한 글자만 다르잖아. 술 해장, 수술 해장. 너 전기 같아. 너 그거냐? 뭐라고 좀비? 뭐지 그? 저기 하면 누구지? 좀비 새벽이만 움직이잖아. 아, 눈물 나. 안 보여. 킹받네. 이 모습이 킹받는다. 환자님 다 됐거든요 이제? 아, 눈물 나. 소스 뭐 뿌려져 있는 거야? 그냥 신혼분이랑 그것만 뿌려져 있어. 맛있지? 맹물도 맛있다. 그치? 맹물로도 먹어도 맛있어. 됐어? 응. 시작 올려줬어? 뿌려졌어? 응. 맛있지? 아니 여기는 아이스크림 진짜 미친 것 같아. 나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이런 식으로 해서 파는 줄 몰랐어. 그 이름 뭐라고? 아웃풀렛. 저번에 무슨 르세라핌이랑 콜라보해가지고 사람들 줄 엄청 서줬어. 아, 나 네 꼴이 지금. What? 네 꼴이 웃기고. 이거 혹시 이 빵도 뭐 내 거 아니야? 맞아. 갑자기 왜? 그냥 벌써 많이 본 찔러야지. 엄마. 어이. 나 수술 끝났어. 어? 수술 끝났다고. 어, 잘했어? 나 뭐, 어, 너무 아파, 눈이 지금 시려워. 나 아무래도 못 나가. 수술 끝나지? 금방 끝나겠어. 가려. 가려. 방금 핸드폰 눈빛이었지? 응. 어. 너무 싫어. 진짜 좀비 같네. 너. 좀비 된 거. 다 먹었어. 뭐 아이스크림 먹어. 아 지금 눈물 너무 눈물이 눈을 막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아 눈물 나. 맛있다. 아 지금 눈이 하나도 안 떠져. 눈물이. 눈도 안 떠진다. 눈병을 들어야 될 거야. 아, 코막힘도, 코막힘이 너무 심해졌어. 지금 코가 막. 당연하지. 눈물 나니까 거기가 분남부지, 기관지 그쪽.
이게 좀 이따 그랬나? 텀 저거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써있지 않아, 종이? 어디? 와, 아빠 진짜. 나만 이렇게 아픈 거 아니겠지? 아, 이게 더 어둡게 못하나, 집? 뭐? 집 더 어둡게. 눈이 계속, 잠이 계속 와요. 짜라짜라짜. 짜라짜라짜라. 나의 최애 닭강정. 저희 요양원 두 번째 식사. 치킨과 피자가 준비됐고요. 닭강정 피자만 오고 있고요. 냄새가 좋네요. 아빠 오면 어디 앉지? 아빠 오시면 의자 하나 꺼내야지. 제가 저번에 먹고 반했던 낙타의 최애 닭강정 집. 아빠도 오신다 해서 아빠까지 마침 또 아다리가 맞아서 맛있어. 진짜 바삭해. 친절해. 그리고 사장님들이 젊은 청년인데 친절해. 나 이제 완전 부었다 이쪽. 내 왼쪽 눈이 아프다잖아. 더 왼쪽 눈이 더 부었어. 맛있어. 근데 만약에 닭강정을 태어나서 어떻게 할 거야? 누나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언니 저기 렌즈랑 에어프라이어 잡고 있잖아. 원래 안 보여야 되거든? 왜 달려도 안 보여야 돼. 근데 느낌이 어때? 이상해? 렌즈 낀 거 같아? 아니 또렷해. 살짝 신기하다. 형체가 또렷해. 신기해 지금. 그럼 시력이 몇인 거야? 몰라. 신기하다. 그럼 네가 나보다 지금 눈 더 좋겠다. 그치. 내가 0.8인데 그건 높지. 그건 높지. 내가 0.3이었는데 0.2? 0.3? 그랬거 신기하다. 하지만 나 선글라스 끼고 보니까 사모님이 닭강정 먹는 느낌인데. 내가 처음 먹어봐요. 맛있네. 와우! 와우! 사진 한번 찍을게, 눈 감아. 네. 하와이만. 잭슨? 눈을 깨안고, 잭슨? 맛있네. 맛있지? 나 혼자 먹기 딱 좋아. 맥주 한 캔이랑 딱 야식으로 먹기 딱 좋아. 혼자 맛있다 이거. 내 스타일이다 이것도. 빵이 맛있어. 짭짤하다 근데 또 빵이 맛있다 이 겉부분. 한 잔 더 플리즈. 네? 그래. 맛있다. 빵이 더 맛있다. 그치?
있어? 저 글씨 원래 하나도 안 보였는데 저거 함께하는 함께하는 저게 보인다고? 진짜 그 작업바람으로 이게 맞냐고. 우리도 보여. 어머 저 글씨가 보인다고 내가. 소중한 우리야. 뭐야 저거 눈에다 번짐 좀 있긴 한데. 눈부셔. 함께한 따뜻한 우리. 이게 뭐야? 신세계야? 그런가 봐. 지금 눈이 보인대. 대박. 너무 신기해. 그래? 렌즈를 안 꼈는데 얘는. 아까는 뭐 후회된다며. 너무 아팠으니까. 너무 눈이 시름고 눈물 나네. 그 두 시간만 참으면 되네. 껍데기를 빗긴 했어? 운치 있어. 원래 뿌옇고 흐려야 되는데 원래 흐리고 막 두 개로 보여야 되는데 잘 보여. 새로운 다 삶이 다 보여. 어머 그래 눈 부셔. 빗번짐이 돼 있는 거 같아.